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스기의 하트겐 돌려입니다. 아, 저희가 섬에서 한 두 달 있다가 집에 갔더니 이런 게 날라왔습니다. 원본은 정확하게는 여러분들 화면에서 확인하시고요. 오! 내 눈박이 싸자! 우와! 우와, 멋있지? 우와. 이 밤에 보면, 밤에 저희 앞에 이제 뒤에 쫓아오는 차 보면 진짜 신기하겠다. 자,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보면은, 적발일시는 8월 26일 날입니다. 8월 26일 날이면 저희가 여기 에이스 지프 와서 엔진 오일을 갈 때였을 거예요. 네, 엔진 오일 하고 차를 정비받으러 왔을 때인데, 네, 접수가 2019년 8월 26일 인터넷 생방송 시청 중 신고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보시다시피 반사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밤에는 조금 약간 선명하게 보이는데 반사는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스샷을 해서 신고하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저희는 이 튜닝한 차 튜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합법적으로 다 했는데 이것도 불법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몰랐어도 문제가 된다면 제거하는 게 맞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이게 이 정도가 걸릴지 몰랐어요. 그리고 뭐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여태까지 한 7, 8개월을 보셨는데 모르셨는데 이번에 아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 타 업체 같아요. 에이스 지프 왔을 적에 그날 방송 때, 여태까지 우리가 다른 섬에서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날 방송 때 신고하신 거로 봤을 적에는 타 업체에서 보시고, 전문가 아니면 모를 거예요. 사실 타 업체에서 신고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불법이라고 하면 저희는 제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재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간다. 간다. 정등님이 하고 계신데. 지금 보시다시피 원상복귀 명령서가 날라왔는데 시에서. 자, 요거를 전부 저희가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고 있어도 여러분들 잘못은 잘못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대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친구들 4명이서 옛날에 F4라는 그 그룹을 결성했었어요. 모임을.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합법적으로 정도의 길을 가자는 의미에서 항상 군자 대로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의를 갖고 모인 이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F4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도 미안하네요. 이 F4에 아 맞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 오빠 방송 잘 된 것 같아. 아, 나이 이불에 진짜. 네. 오빠 방송 안 꺼졌는데? 어, 진짜? 스피커 살아있어. 야, 너 이제 죽었다. 어떡해. 어떡해.